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에 성효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용주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성효 스님은 미디어 활용 등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 수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민가를 덮친 강릉 산불로 인월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황망한 현장을 다시 찾아 긴급했던 그날의 상황을 돌아보고 인월사 도량 복구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제주불교 활성화와 방송 포교를 위해 문을 연 BTN 제주지사가 개국 5주년을 맞았습니다.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4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5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역할에도 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 직지심체 요절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5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계종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직지 공개 기념 공동학회를 여는 등 한국 불교의 우수한 인쇄 문화를 세계인과 공유해 나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봉축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등 만들기 경연대회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에 성효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여러 위상으로 볼 때 중요한 교구라며 자주 만나 종단 대소사를 협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성효 스님은 전법과 관련 정부 정책에 맞게 포교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미디어를 활용한 전법을 제시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효 스님에게 용주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으며 제14, 15, 16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장, 총무원 호법부장, 삼막사 주지,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용주사는 총무원과 가까운 본사 중 하나이며 여러 위상으로 볼 때 중요한 교구 살림이므로 주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주 만나 종단 대소사를 서로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용주사에 아주 적합한 그런 교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뵙고 종단이나 또는 교구의 대소사에 관한 모든 일들을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그런 소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효 스님은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효 스님은 지난 6일 열린 용주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단독 입후보에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성효 스님은 당선 소감을 통해 밝힌 전법과 관련 정부의 정책에 맞게 포교 전략을 세우겠다며 미디어를 활용한 전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크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포교 전략 또는 스님들의 어떤 의식 전환 아니면 이제 그것을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미디어죠. 이와 관련 스님들이 AI 등 최첨단 과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효행 근본 도량으로서 변화하는 역사 문화 속의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 불교적인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틀들이 이제 많이 흐려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효에 관한 근본적인 또 동양적 효행과 불교적 효행은 좀 다르잖아요. 성효 스님은 임명식 직후 경주 남산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3천만 원을 전달하며 종단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직할교구 안산 쌍계사 주지에 임명된 항명 스님도 천년을 세우다 기금 1천만 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태풍급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치며 속수무책 잿더미가 돼버린 강원도 강릉시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앗아간 이번 화마는 50여 년 강릉 시민의 수행 공간이었던 경포 인월사도 흔적 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만나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초속 30m에 달했던 강풍은 주택과 펜션 등 숙박시설과 축구장 530개에 이르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50여 년 강릉 시민의 수행처로 산불이 지나는 길목에 있었던 경포 인월사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0시 10분부터 대웅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불똥이 저 산 너머에서 큰 불똥이 떨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큰 불똥이 떨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순식간에 대웅전에 붙으니까 아우 진짜 발만 동동 구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인월사는 이번 산불로 대웅전과 관음전 등이 전소되며 도량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마음수행 도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렇게 병행하는 도량으로 제가 이제 갖고 왔고 앞으로도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차질이 생겨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겨우 한 달여 앞둔 시기,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희망차야 할 4월의 봄에 황망하게 도량을 잃은 인월사 사부대 중은 슬픔을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또 이제 대웅전, 관음전, 또 공양간, 요사채 모두가 소실되다 보니까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도분들도 뭐 전력을 해서 함께 복구를 해나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힘이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하니까 좀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께서 마음을 응원해 주시고 또 여력이 된다면 또 힘도 보태주시면 저희가 그 은혜를 또 감사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싹을 틔우고 생장하는 봄, 다시 겨울을 맞은 듯 황량해진 인월사에 전국 사부대 중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제주지역 불교 활성화와 방송 포교를 위해 개국한 BTN 제주지사가 개국 5주년을 맞아 제주경찰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강연에 사부대 중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TN 제주지사 다섯 번째 도를 축하하는 사부대 중이 제주경찰청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제주경찰청에서 진행된 제주경찰과 함께하는 BTN 제주 개국 5주년 기념 특별 강연 현장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 경승실장 도종스님 감사패 수여와 BTN 구본일 대표이사 인사말 이상열 경찰청장 환영사로 이어진 행사는 도내 지도자 스님들과 자치단체장들의 축하가 더해져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BTN은 한국 불교의 발전과 포교를 위해 오늘도 정진하고 있으며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인 붓다회원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BTN 불교TV 제주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께 거듭 감사드리며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TV 제주 개국 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뜻깊게 갖게 돼서 다시 한번 고맙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예의한 자리에서 좋은 기운,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와 강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 구암스님과 법화종 총무안장 관효스님, 이동환 충강 이사장과 조명철 원로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김성철 명예교수가 착하게 살면 손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물건 가운데 내가 만든 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안경도 남이 만들어준 거, 의자, 옷. 가만히 보니까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남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최영범 BTN 제주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해드리셔가지고 좋은 일을 만드실 수 있나 노력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큰 대덕 스님들께서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진행된 제주 경찰과 함께하는 BTN 제주 개국 5주년 특별 강연은 오는 21일 오전 8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후 7시 30분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특별전에서 공개됐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어제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특별전 개막식을 통해 수장고에 있는 직지 학원을 공개했습니다. 불교 성보 직지가 일반 대중에 공개된 것은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50년 만입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는 백운 경한 스님이 역대 여러 부처와 고승의 대화, 편지를 묶어 편찬한 책으로 수행자들에게 선의 지침서로 불립니다. 전시는 7월 16일까지 이어지며 조계종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오늘 직지 공개 기념 공동학회를 진행하고 범종 스님 강연을 통해 직지 편찬 배경과 한국 불교의 인쇄 문화 유산에 대해 알릴 예정입니다. 구례 화엄사가 제2기 미래 불자 육성 장학생에게 전달할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에 기탁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어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를 방문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화엄사 제2기에 선발된 장학생은 전남 지역 장학생들로 1기에 선발됐던 기존 장학생 4명과 신규 장학생 6명입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홍 총장은 제37회째인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 사찰 스님과 지속적인 연을 맺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동국대 품 안에서 걱정 없이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사회노동위원회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두 번째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동참 4부 대중은 어제 조계종 산호위 위원 선우 스님을 필두로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과 종각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동안 걸음걸음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정진을 주관한 민추보는 정전은 전쟁을 멈췄을 뿐 끝난 게 아니라며 이젠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추본과 산호위는 지난달 30일 1차 정진을 시작으로 어제 2차에 이어 오는 27일 3차, 다음 달 10일 4차 총 4회째에 걸쳐 종로 일대를 행진하며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여 앞두고 올해는 어떤 사찰에서 어떤 연등과 장엄 등을 선보일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천태종 대성사가 올해로 3회째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천태의 마음을 담아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천년 염려로 색을 입힌 한지에 정성스럽게 풀을 칠하고 한 장 한 장 붙여나가자 장엄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과정. 한지를 조금 더 접거나 덜 접어도 모양이 틀어집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지난 8일 서원당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3회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우리 대성사의 모든 지혜, 모든 신념체, 모든 신도님들이 화합하는 자리에 서로가 입을 제단으로서의 좋은 마음으로 서로가 받들고 서로가 도와주고 화합을 함으로써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는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는 창작 등을 발굴하고 불자들의 화합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사찰 내 6개 지회와 7개 신행단체, 총 13개 팀이 참가해 총 30개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고 각지의 시민단체가 화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등 만들기의 행사를 통해 정체되어 있는 신심을 일으켜 기도 정진으로 심사는 창의성과 협동심, 실용성과 단체 화합, 봉축 의미 부합, 불교 미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단체전 대상은 당구지혜가 제작한 목탁 등, 개인 대상은 이준봉 불자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 출품된 오색연 등은 봉축 기간 동안 경내 및 법당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천안 각원사 사부대중이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 정법에 따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각원사가 보살계 수계식과 생전예수제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천안 태조산 각원사, 천안 각원사가 계묘년 연달을 맞아 보살계 수계법회와 생전예수제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기에 부처님이 부처님의 계품을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끊고 해탈열반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계는 불계에 오르는 부처님 되는 계단에 오르는 사단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수계 제자들은 연비의식을 통해 지난 업을 참회하고 탐욕과 번뇌, 망상을 내려놓으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법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증명법사 각원사 조실 법인 스님은 수계 제자들에게 서원을 세우고 노력하는 보람된 삶을 당부했습니다. 불자가 되어서 그저 생활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보람된 하나의 삶을 목표로 하셔서 살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살계 수계법회에 이어 윤 2월인 지난달 시작한 계묘년 생전예수제 회향법회도 봉행했습니다. 동참 대중들은 장시간 기도에도 자신의 업장을 닦는다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은 생전예수제와 보살계 수계의식이 진행된 이번 법회의식을 통해 불자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업장을 소멸해 나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업장을 많이 짓는데 그 업을 금생에 아니면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소멸할 수가 없어. 그 내 업을 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생전 예수제를 이제 지내는 그런 큰 의미를 이제 안고 있죠. 참가자들은 생전 예수제와 보살계 수계를 통해 그동안 쌓은 업장과 죄업을 참회하고 정법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부처님 팔상도와 12지, 50나한 등 불교 주제를 현대적 수목 담채화로 풀어낸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허원자 작가의 개인전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살스러운 포즈로 스님과 장난을 치고 있는 원숭이와 위용을 자랑하는 호랑이가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12일 개막한 허원자 작가의 개인전. 12지 12동물의 다양한 특징을 잡아 표현한 작품을 비롯해 땅에 흘린 먹을 한 재에 그대로 찍어내고 그 위에 연꽃을 피워낸 작품도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경전 위에 돌탑을 쌓고 있는 나한의 모습을 그린 공든탑이라는 이 작품은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허원자 작가는 공든탑이라도 찰나의 방심이 모든 걸 망친다며 수행에서도 찰나를 화두로 흐트러짐이 없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허 작가의 심우도 작품에는 사람 마음의 실상을 찾아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선의 종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이 바깥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는 닦기 전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 닦은 후에는 이제 대자유로 이제 마음껏 자유로 누리시면서 막 살 수 있게끔. 허 작가는 이번 전시회의 대표 작품으로
부처님 팔상도를 추천했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고 출가 후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입문 불자들부터 출가 수행자들까지 모두에게 되새길 만한 내용입니다. 특히 시다르타 태자가 사대문 밖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인생 무상을 느끼는 사문 유관상을 허작가만의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불자들도 욕심을 조금만,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없어도 살기 힘드니까 적당히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욕심 내고 그 외에는 그냥 베풀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허작가는 불화 외에도 진제 대종사와 성타 대종사 등 평소에 인연 있는 스님들을 화폭에 담아내며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진행되는 허원자 작가의 개인전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고 오는 10월에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도 전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